종합안내센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2년 3월부터입니다. 3월은 그 전년 것도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계속 후에 저희 의료관망 진흥원에서는 대구 의료관망 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깊은 날인 이전 확장 개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권양진 대구시장님께서 대구관광협회 아침 조찬회의에서 공표를 하셨습니다. 대구관광객 천만 유치. 그래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중요하고 또 힘들지만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진흥원도 대구광역시의 이 중요한 이 사업에 동참을 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의료관광 진흥원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이 한 목적으로 이 관광 발전을 위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MOU를 맺은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2014년에 저희 대구를 찾은 해외의료관광객이 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이 자리에 옮김으로써 더욱더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우리 해외의료관광객 2만 명 유치를 목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국 보강뿐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참 어렵고 혹시나 실패한 것 어쩔까 정말 생업과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내드렸던 그 이 비전 인생과 관련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과감히 못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기만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이제 확실히 좀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전면 안 되면 내게 시대가 뭔지 아까 예, 또 캐피들하고 고리아 의회 수도 대북경제 저는 앞으로 그렇습니다. 오브 코리아가 오브 더 월드 세계의 우리 도시를 만들자 수도 만들자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지금 우리 대회를 비롯해서 우리 대구에 있는 어른들이 이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자기 이것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보자고 힘을 합쳐도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제 시작을 생각하시고 정말로 우리 자존심 살리고 우리 대구에게가 정말 세계 최고 될 수 있는 그리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전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대구에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단체들이 일치 단결해서 합심해서 전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기화로 해서 의료인들이 전부 합쳐서 메디시티 대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의료인들의 힘을 모아갖고 단합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고 또 메디시티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의 한 분야로서 일하던 의료관광협의회가 2011년도 1월에 사단법인 의료관광협의회로 발전하면서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오셨고 오늘 새방살이 하시다가 오늘 좋은 아파트에 전세대 받는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아파트 전체를 다 사셔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지금 대구락하는 이 접근하기 어려운 의료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 지역을 어떻게든지 오시도록 유도를 하고 또 우리 모든 의료기관들이 참 전심전력으로 노력해서 많은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탄력이 붙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